냥이, 고양이, 냥, 냥, 안녕. 만져볼까? 아! 하품했어? 다음에 또 보자.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강사 이경아입니다. 자, 한국어는 일본어와 어순이 비슷하죠. 어순이 거의 같기 때문에 다른 언어보다는 쉽게 느낄 텐데요. 하지만 초급 학습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으로 부딪히는 곳이 조사가 다르다는 점일 겁니다. 분명 나니나니니는 에, 나니나니가는 이가 라고 외웠을 텐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몇 군데가 있죠? 그런데 왜 다를까 생각해 봤어요? 그건 바로 동사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동사는 한자로 노시니까 움직임을 나타내는 품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나 움직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행위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행위의 대상을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릅니다. 그럼 목적어를 나타낼 때는 목적격 조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을을, 일본어로 말하면 나니나니 오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를 따라오세요. まずは 1번 좋아하다 또 싫어하다. 자, 좋아하다와 好きだ, 싫어하다와 嫌いだ ですね. 자, 好きだ と 嫌いだは 日本語では 다形容詞 もしくは 形容動詞で 言いますけど 韓国語では 動詞に 当たります. じゃあ、 さっき話したように 動詞っていうのは 動き 行為を 表しますよね. なので その前は その行為と 動きの 対象になる ものが 来ます. それを 目的語 言いますよね。なので、その目的語が来て、その次の助詞は目的格助詞が来ないといけないですね。それが何々をになります。じゃあ、例えば 저는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다, 好きだ ですよね. 誰を?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じゃあここでは、좋아하는連帯形の形になったんですね。体現の前なので連帯形じゃないですか。じゃあ、連帯形の形がぬんが来るのは必ず動詞になります。なので、좋아하는 사람、好きな人になりますね。저는 운동을 싫어합니다. じゃあ、싫어하다の対象になるのは運動ですよね。なので、目的語になります。 운동을 싫어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은 운동입니다. 私が 嫌いなのは 운동입니다. 운동です. 이거ですね. 자, 싫어하는. 자, 는가 ついたから 싫어하다も 동사になりますね. 자, しかし 좋다. 싫다. 何ですか? 자, それは 形容詞になりますね. なので 連帯形の 形も 絶対 는가 つかないことなんですよね. なので いい人, 좋은 사람, 嫌いな人, 싫은 사람. なので, 좋다と 싫다와 連帯形の 形は 좋은, 싫은 になるんですね. 좋은 사람, 싫은 사람. こういう形になります.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 부츠를 하나 샀어요. 어때요? 좀 발이 크게 보이나? 근데 편하긴 해요. 네, 여러분들은 올 겨울에 어떤 패션을 하고 있어요? 밖에 잘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패션에 신경 쓰지 않죠? 근데 저도 요즘 조금 외출을 하려고 하니까
입을 것도 없고 신을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하나 샀어요. 네, 오늘 신고 나왔는데 그래도 편한 것 같아요. 자, 次は 2番. 자, 2番は 타다. 자, 노르 ですよね. 자, これも 動詞なので 前が 노르 대표가 来ます. なのでそれが 목적어になりますね. 자, 또에바 한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어요. 자, 타다노 대표になる 비행기っていうのが 목적어になるので 목적격조시노 을을을 使わないといけないですよね. 한국에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어요. 次は 전철을 타고 한국어 학원에 가요. 자, 타고, 자, 타다노 마에노 대표になる 모노와 전철になりますね. なので 전철을 을가 来ますよね. じゃあしかしここでは例外があります。じゃあ例外っていうのは을을ではなく絵を使う時があるってことですよね。乗り物が見えるところにある場合は絵を使っても大丈夫です。例えば、ちょ、タクシーへ타세요。あのタクシーに乗ってください。저기서있는버스에타면돼요。あそこに立っているバスに乗ればいいです。 자, この場合は目に見えるものなので、そこにっていう場所になるんですよね。なので、その場合は을을ではなく絵を使っても大丈夫です。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새 종류가 있어요. 자, 오늘 어떤 새가 보이나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次は 3番. 자, 가능의 표현です. 何々 을 수 있다. 何々 을 수 없다. 자, 何々 できる 또 できない っていう 表現ですよね. 자, この場合も できる できないの 対象になる ものが 前に 来ない といけない ですね. それが 目的語になります. なので そこも 何々 を できる 何々 を できない っていう 形になりますね. 자, 例えば 나는 한국어를 할 수 있어요. 자, 할 수 있다. できます. ってことですよね. 자, 何を? 한국어를. 자, できる対象になるものが 한국어를 になりますね. 저는 프랑스어를 할 수 없어요. 자, 할 수 없어요. の対象になるものが 프랑스어를 になりますね. 次は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없어요. 피아노가 弾けません. 자, この場合も칠수없다の対象になるものがピアノですね。なのでピアノルになります。 次は 제 동생은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만들 수 있다. 아, 作ることができるですね. 자, その対象になるのが음식になるので前が必ず目的語になります。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になります。 자, 次は 4番. 자, 4番は 만나다. 일본어では 誰々に会うですけど 韓国語では 조시가 을을になりますね. 자, 만나다は 동시なので 会う対象になるものが来るので それが 목적어になります. なので 목적格助詞の 을을が 来るわけですよね. 例えば 주말에는 친구를 만날 거예요. 友達を 会うつもりですになりますね. 만나다, 자, 아우 대표になるのが 친구になりますね. なので 친구를 만날 거예요. それから 어제는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했어요. 어제는 昨日は 선생님을 만나서 先生に会って. 자, この場合も 만나다, 자, 誰に会いましたか? 先生に. 자, 日本語では 先生にだけど 韓国語では 만나다の前は 목적어の 선생님을가 来ますね. 次は 그 사람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다っていうのも 好意なので
마에가 그 사람을 내유 목대끼고가 기마스네. 자, 여러분, 한국어와 일본어의 조사가 다른 부분 어떠셨어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 어떤 행위의 대상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목적격 조사 을을 쓰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한국어에 왜?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채널 등록하시는 거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